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후 갑의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갑의 등기 청구권의 법정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 청구권이냐 문제는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합의 해제가 돼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요. 따라서 갑의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번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언제나는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에게는 고의 과실이 필요 없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하고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는 아니죠. 3번 갑의 소유물을 을이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점유하는 경우 갑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았다는 말은 남의 것인지 몰랐다는 얘기니까 선의의 점유자고요. 갑은 을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을에 대하여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나요? 오적이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그 물건의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이 갑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자고 따라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한 을은 건물을 완성하였는데까지 끊어보면 일단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는데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축주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는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갑은 기초공사만 했으니까 소유권이 없고요. 을이 건물을 완성했다면 을은 기둥과 외벽과 지붕을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등기인 동안에 갑이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을에게 이미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병에게 이전 등기를 완료주었다면 병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왜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갑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을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등기 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병의 선의 악의에 상관없이 소유권자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개인 교수 판례니까 약간 쑥스러웠어요. 자, OX 문제 풀고 있거든요. 지금 4번까지 받고 5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순차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제 등기는 갑과 병 사이에 이루어졌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중간 생략 등기고 5번은 맞네요. 6번 갑 소유 부동산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된 후 이 가등기가는 지문이 나오면 옆에다가 좀 순서를 좀 적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갑 소유라는 말은 갑에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을 앞으로 소유권 보존에 가등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순서를 적어놓으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갑에서 병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병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되므로 병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다. X입니다. 병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이기 때문에 병의 등기가 말소 직권으로 말소되는 건 맞지만 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 등기한 때죠. 따라서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지 않냐면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7번, 매매로 인하여 갑소유 부동산이 을과 병에게 각각 전전 양도된 경우 을이 갑에게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인 통지를 갖추었다면 그 양도에 대한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병은 갑에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문제지문에 명백히 갑에 뭐가 없죠? 동의가 없다고 나왔죠. 따라서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8번, 판례는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증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채토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5 맞는 질문. 그래서 이게 7번이 X인 유의가 뭐죠? 8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9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 없이 을병정 앞으로 순차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갑은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 등기 명인 정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FM이지만 꼭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이전 등기를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죠. 10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 맞죠. 다시 말하면 등기하고 있으면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받는데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 추정적 인정되므로 등기 명인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뒤집어 넘겨 보시면 11번은 중복된 문제네, 얘기죠. 네, 똑같은 문제네요. 12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돼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X.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따라서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13번. 동산의 선의 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양수인에게는 간이 인도에 의한 점유 취득으로 그 요건은 충족된다. 오 맞는 질문인데 우리가 선의 취득의 경우에는 출제 가능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데요. 선의 취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잊지 말자고요. 점유 개정 방법으로는 선의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인도 방법이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진짜 주는 거 현실의 인도 또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인 간이 인도 또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요 네 가지 중에요. 요 세 가지로는 선의 취득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 질문은 간이 인도받은 경우에도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맞는 거고요. 근데 뭐는 안 되죠? 점유 개정은 안 된다. 요 하나만이라도 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 그리고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15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 우리가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하면 자주에서 뭐로 바뀌죠? 타주로 바뀌어요. 그러면 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았다면 이 사람은 이제는 뭐가 생긴 거죠? 인도해 줄
의무가 생긴 거니까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고요. 따라서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게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이다. 오 맞는 점유죠. 16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의 폐소한 때는 그 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X죠.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가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소 재기 시점. 소를 재기한 때로 소급해서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X고 참 잘 나오는 질문이죠. 17번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옵니다. 자 이런 문제죠. 지금 땅이 가백 곳이고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해가지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병이 을이 아니라 병이 지금 거주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죠? 병이지만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지금 건물에 살고 있는 병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거예요. 따라서 을은 갑은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거주하고 있는 병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누구에게요? 을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건물에 살고 있든 안 살든 뭐 하고 있는 거죠?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이니까 건물 철거 청구에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읽을까요? 17번.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 토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점유 보조자는 독립한 점유 주체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인도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옵니다. 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9번입니다. 점유자는 유익비 상한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하는 것은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죠?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자의 경우에는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전세권 설정자가 선택하는 거고 유치권의 경우에는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채무자가 선택하는 거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누가 선택하는 거죠? 임대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유익비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누가 돌려받는 사람이 뭐죠?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번이죠.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 상한을 청구함에 있어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21번입니다.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타주 점유자라도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배상 책임을 진다. X죠. 왜냐하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선의이고 and 무슨 점유해야 돼? 자주 점유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악이면 전부고 타주면 뭐죠? 전부니까 선이라 하더라도 뭐 타주점이라면 전부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21번은 X가 되는 거죠. 22번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해 점유한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 갑은
간접점유자고요. 간접점유자도 뭐가 있죠? 점유물 반환 충구권이 인정되므로 갑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충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됩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야죠. 오늘 진도는 89페이지예요. 89페이지. 89페이지에 가지고요. 부합이 나오죠. 이거 좀 정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좀 교재 볼 건데. 일단 부합이라는 말은 물건끼리 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결합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면 되는데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비용이 과다한 비용이 된다면 그때는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부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은 독립점 문제로 출제되기보다는 다른 것과 결합돼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부동산과 동산이죠.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그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조심할 것은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뭐가 비싸냐 그게 아니라 아무리 동산이 비싸더라도 누구 거가 되냐면 부동산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과 부동산입니다. 우리 교재는 지금 그게 구별 없이 그냥 정리되어 있는데 부동산과 부동산이 결합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이 증축된 경우거든요. 일단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다만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입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은 별말 없으면 뭐 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요? 원칙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갑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에 을이 임차인이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허락을 얻어서 뭐예요? 증축을 했어요. 그럼 임차인에게는 갑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증축했다면 증축할 뭐가 있는 거죠? 권원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부합이 되기 때문에 누구 거가 되는 거죠? 갑의 소유가 되는 거죠.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뭐 되지 않습니까?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와 수목이죠. 토지와 수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다만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니고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거든요. 갑의 땅에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을의 나무는 뭐가 되죠? 부합이 되니까 누구가 돼요? 갑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이 이 갑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있거나 임차권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가 있는 거죠? 권원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뭐 하잖아요?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나무는 갑의 나무가 아니라 을의 나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판례에서 뭐가 있냐면 임차인의 승낙은 권원이 아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임차인의 승낙은 뭐가 아니죠? 권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갑의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면 요 을에게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있으니까 요 나무는 부합되지 않고 누구 거가 돼요? 을 거가 되겠죠? 근데 을이 심은 게 아니라 병이 심은 거였어요.
근데 병은 왜 갑의 땅에다 나무를 심었냐면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나무를 심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부합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타인에게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승낙해 줄 뭐가 없어요? 권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서 뭐가 돼요? 부합된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승낙은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뭐가 될 수 없어요? 권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토지와 농작물이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부합되지 않는다. 남의 땅에다가 허락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요건도 필요 없어요. 뭐 명인방법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또 뭐 허락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 거가 되냐면 경작자 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동산과 동산입니다.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물건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주, 종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하게 되냐면 공유하게 되는데요. 언제 가액이냐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부합 당시의 가액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원칙과 예외를 구별해서 찾고 지문을 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인 거죠. 동산끼리 부합한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X.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이기 때문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액의 비율로 뭐하게 돼요? 공유한다로 돼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교재 보시면은 일단 1번 해가지고 부동산과 물건인데 이거를요 그냥 이거를 따로따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동산과 부동산을 결합시켰는데 물건을 뭐죠? 부동산과 동산은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과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부합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번 후반부에 나오는 건 저당권에 나올 문제죠. 저당권에 이르는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그 다음에 2번 임차인 등의 권원에 의해 부속시켰어요. 이거는 무슨 이런 얘기냐면 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되잖아요? 부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인데 밑도 끝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2번 같은 내용은 요 2번만 놓고 보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뭐죠? 판단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게요. 임차인 등이 권원에 의해 결합시킨 것이지만 독립성이 없고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 됐다는 얘기죠? 부합됐다는 얘기니까 저당권 얘기 뭐죠? 미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4번은 집합건물법에 나와 있을 내용인데 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외에 구분소유 의사 내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5번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건물의 중축 건물이 기존 건물에 뭐가 됐어요?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이라고 어디에도 미치죠? 부합물에도 미치니까 소유권을 경락인이 취득한다. 이거 뒤에 나올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증축한 경우죠. 그럼 원칙적으로 부합을 하게 되면 뭘 청구하게 되냐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당권은 저당권에서 임대차는 뭐죠? 임대차에서 할 거고요. 여기서 정리할 것은 이 정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니까 너무 이상한 것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죠? 확실하게 기본적인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조 청구권은 안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권조 청구권 할 때 소유권을 가지고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5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공동 소유가 나옵니다. 일단 공동 소유에 대해서는 표를 그려야 됐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공동소유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인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 다른 말로 하면 권리 등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를 우리가 총유라고 한다. 그 다음에 조합의 소유 형태를 우리가 합유라고 하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동소유는 다 뭐라고 하냐면 공유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소유의 원칙적 형태는 뭐죠? 공유예요. 그럼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원래는 이 법인 아닌 사단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민법에서는 두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종중과 교회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종중과 교회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뭐가 되죠? 총유가 되고요. 또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뭐냐면 동업자죠.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유죠. 합의가 아니라 합유가 된다. 이렇게 개념은 정리하고요. 특징들을 보는데요. 첫째, 지분이 있느냐. 공유 당연히 지분이 있고요. 합유 당연히 지분이 있지만 총유는 뭐가 없냐면 지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고요. 관두면 땡이고요. 아무리 자신이 헌금을 많이 냈다 하더라도 그 헌금을 돌려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인데 뭐가 없죠? 지분이 없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다른 공유자로부터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합유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합유 지분을 처분한다는 것은 결국은 동업자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동업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 물론 공유 지분은 당연히 상속이 되는데 합유 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왜냐하면 합유 지분이 상속이 되면 또 동업자의 지위도 상속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고요.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총유의 경우에는 아예 뭐가 없죠?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이 세 가지가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사항인데요. 첫째, 목적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공유든 합유든 단독으로 합니다. 목적물의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지분의 과반수로서 합니다. 또 목적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총유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냐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특히 총유물에 대해서는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단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되고요. 교재 보시면 1번 공유에서
공유관계 성립해서 뭐 특별한 건 없으면 되겠죠. 우측의 내용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도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에서 공유자의 지분권이 나오는데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어떤 문제냐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공유 지분은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죠? 일부에 대한 권리죠. 다시 말하면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지만 목적물, 물건에 대해서는 어디에 대한 권리냐면 전부에 대한 권리다. 왜냐하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니까 만약에 공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방해, 배제를 청구할 때는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곧잘 잘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 좀 까다롭게 나오고 이 목적물에 관한 이 내용하고 이 공유 지분의 이 성질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사례 문제로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사례를 공부해야 되냐면 네 가지 사례를 공부해야 돼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병이 불법으로 이 토지를 뭐하고 있냐면 점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갑은 병에게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뭐죠?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이때 갑은 지분이 2분의 1이지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에 대한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싶어요. 이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은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라 2분의 1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므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의 공유 지분은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이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시험에 또 가장 잘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 계시던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요. 지분이 각 2분의 1이에요. 근데 현재 요 토지를 갑이 전체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아니면 갑이 2분의 1만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래도 을은 갑에게 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점이죠. 자,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을의 공유 지분도 토지 어때요?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을의 공유 지분 뭐 하는 거예요? 침해하는 거죠. 서로 갑이 자신의 지분에 부합하게 딱 2분의 1만 점유하고 있더라도 어차피 을의 공유 지분은 뭐죠? 목적물 전부에 대한 것이니까 이때 을은 갑에게 요 토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갑과 을이 공인데 맨날 갑은 자만 타고 다녀요. 그럼 을은 갑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나도 좀 타자 자식아. 그 말은 이 자동차 어디를 달라는 얘기예요? 전부를 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은 의 갑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든 반만 점유하고 있든 따지지 않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갑이 2분의 1만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도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을의 공유지분은 토지 어디에 있는 거죠? 전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자, 토지가 있는데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갑이 요 토지를 전부를 점유하고 있든 일부를 점유하고 있든 을은 갑에게 요 토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죠. 따라서 갑의 지분이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2죠. 과반수를 넘은 거죠. 따라서 갑은 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내가 쓰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3분의 2만 쓰겠다라고도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도 있고 반만 쓰겠다라고도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요 갑의 지분은 2분의 1이잖아요. 여기서는. 여기는 뭐죠? 3분의 2죠. 그래서 50% 지분은 별 의미가 없어요. 50.00001% 지분이 큰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의미는 반수와 가반수는 뭐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을은 갑에게 뭐만 청구할 수 있냐면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요? 3분의 1 범위 내에서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요새는 요 네 번째를 잘 내는 것 같아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병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만약에 병의 점유가 불법한 점유라면 을도 병에게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병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어요. 또 부당이득 반환도 을은 병에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 병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요 토지의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갑의 지분이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2. 과반수만 넘었다면 갑은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병은 적법한 임차이니까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병의 이득도 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하느냐? 을은 요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누구한테요? 갑에게. 어느 범위 내에서요? 3분의 1 범위 내에서.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때 차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단독의 병에게 임대를 하고요. 병으로부터 갑이 차임 월세를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을은 갑에게 300만 원 중 3분의 1, 100만 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받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병이 갑에게 보증금으로서 얼마를 줬냐면 3천만 원을 준 상태라면 을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1천만 원을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나에게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보증금은 어차피 갑이 나중에 병에게 뭐 할 돈이 돌려줄 돈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게 만약에 이 돌려줄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증금을 갑이 3분의 2, 2천만 원을 을이 3분의 1, 1천만 원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병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굉장히 뭐예요? 곤란해져요. 그래서 보증금은 나눠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갑은 채무란 말을 써요. 따라서 요 갑이든 을이든 뭐죠? 전액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을이 완전 맛이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보증금만 받고 그냥 빌려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을은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죠? 전세를 줘버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갑이 혼자 쓰더라도 을은 뭐죠?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갑안수를 갖고 있는 것과 갑안수 미달된 경우 큰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례까지 뭐 하시면요? 정리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럼 교재 좀 보죠. 자, 2번 중간에 공유자의 지분권에서 1.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만약 이런 거죠. 여기서 볼까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상속인이 없으면 갑이 가지고 있던 지분은 을에게 뭐죠? 흡수됩니다. 또 아니면 갑이 공유 지분을 뭐 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지분은 을에게 뭐가 돼요? 흡수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땅이 있는데요.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의 공유고요. 각각 지분이 3분의 1씩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을이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갑과 병에게 뭐가 되겠어요? 흡수가 되겠죠. 이때 등기를 해야 할까요? 등기할 필요가 없을까요? 다시 한번요. 을이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을이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이 갑과 병에게 뭐가 돼요? 흡수가 되거든요. 흡수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해야 갑과 병이 을의 지분을 취득할까요? 아니면 등기할 필요가 없을까요? 자,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죠. 법률 행위가 아니면 등기할 필요가 없죠. 자, 포기는 법률 행위예요? 아니에요? 법률 행위죠. 단독 행위잖아요. 그죠? 따라서 등기가 필요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포기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공유자의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에 대한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따라서 1번, 동그라미 1번이죠. 공유자는 어디를 사용 수익하냐면 전부를 그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공유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타적 사용 수익 이건 지워버리셔야죠. 이 공유 토지를 어떻게 사용 수익하는 것에는 뭐에 따라서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할 문제지 이렇게 그냥 나올 문제는 아니죠. 따라서 부분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2번 공유물을 배타적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 자,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분이 나와야 되는데 공유자 중 1인이 가반수 지분을 넘지도 않고 전부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지분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공유자 1인이 자신의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뭐 4번은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게 나와요. 또 뒤에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한 필지 땅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값, 여기까지는 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을 분필해가지고 등기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등기는 뭐라고 해내냐면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요. 또는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도 해요. 구분 소유적 공유란 말이 이해되시죠? 그죠? 구분해서 소유하면서 등기는 뭐죠? 공유라고 있으니까. 상호 명의 신탁이란 말은 왜 그러냐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에 대한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죠. 그 다음 명의 신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름을 빌려주는 게 뭐죠? 명의 신탁이잖아요. 그럼 보자고요. 자,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좌과 을의 공유로 뭐가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을의 지분이 요 토지 전체에 있는 것처럼 등기가 되고요. 갑의 지분도 요 토지 어떻게 해요? 전체에 있는 것처럼 뭐가 돼요? 등기가 되기 때문에 상호 간에 서로가 이름을 빌려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해요.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지만 등기는 공유로 하고 있는 경우 우리가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고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내적으로는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 자기들 사이에서는 분리된 땅이에요. 구분해 소유하고 있고 제3자에 대해서는 뭐인 거예요? 공유인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등장인물을 조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갑과 을 두 사람만 등장하고 있다면 이 땅은 뭐죠? 분리된 땅, 별개의 땅인 거고 만약에 병이 등장한다면 이 땅은 뭐인 거예요? 공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 어떨까요? 자, 갑이 을에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는 이미 뭐가 돼요? 분리된 땅이죠. 그죠? 이미 분리된 땅이니까 이미 분할된 땅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등장인물이 지들만 등장했으면 뭐죠?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뭐죠? 공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교재 볼게요. 자, 1번 해가지고 개념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2. 외부적으로는 무슨 말이죠? 대외적으로는 뭐라고요? 공유다. 3번 이건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뭐 의미가 없죠. 아무튼 이게 좀 그런데 아무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개념하고 대내적으로는 뭐죠?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는 뭐죠? 공유고 따라서 이미 분리된 땅이니까 공유물 분할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분권의 처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5번 공유물 해가지고 1번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우측에 중간까지 상단까지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보지는 않을 거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사례 네 가지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대체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돼요.
그다음 우측에 중간에 보시면 공유물의 처분 변경에서 처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뭐예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나온 얘기죠.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땅이고요. 각 지분이 3분의 1씩이에요. 이때 갑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해요. 공유토지에. 이때는 갑을병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공유토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 뭐죠? 변경행위이기 때문에 공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가 나오냐면 공유물의 분할이 나오는데 분할부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